예, 브리핑에 앞서 오늘 수어 통역은 한국농아인협회 경상남도협회 배경석 실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관련 김명섭 경상남도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9월 7일 경상남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 경남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풍과 호우의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외출이나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17시 대비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감염자로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신규 확진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261번 확진자는 창원시 거주자입니다. 대구 건강식품 판매 모임에 참석 후 확진된 경남 258번의 지인으로 지난 2일과 3일 258번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261번 확진자의 첫 증상은 3일이었고, 그동안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258번 확진 후 어제 마산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어제 저녁 양성 판정 후에 마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258번 사무실을 다녀온 곳 이외에 추가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접촉자는 가족 한 명으로 검사 결과는 음성입니다. 대구 건강식품 판매 모임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대구 건강식품 판매 모임과 관련해 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146명입니다. 이중 8명이 확진되었고, 나머지 138명은 모두 음성입니다. 확진된 8명 중 판매 모임에 직접 참석한 사람은 7명이고, 나머지 1명은 방금 말씀드린 경남 261번으로 직접 참석한 경남 258번과의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확인된 대구 건강식품 판매 모임에는 전국에서 27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2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유사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행사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불법 유사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된 행사에는 참석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도 말고 타 시도에서 열리는 행사에도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주말 우리 도는 각 시군 그리고 경찰과 함께 18개 시군 2,258개소의 교회에 대해 집회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1,415개소가 현장 예배를 실시했고, 492개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가졌고, 351개소는 예배를 취소했습니다. 점검 결과 현장 예배를 실시한 교회 모두 핵심 방역 수칙을 지켜주셨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불교계, 천주교 등 방역에 협조해주신 종교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 2단계 조치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외출이나 출근, 등교를 하지 말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각종 행사와 여행 등은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밀폐된 곳, 다수 인원이 밀집한 곳, 밀접한 대면 접촉의 가능성이 높은 곳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 경남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비바람에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전과 시설물 낙하, 사면 붕괴 등의 일부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 사등면 일대는 정전 긴급 복구를 완료했고, 김해시에 정전된 네곳중두 곳은 두 곳이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곳도 복구를 위한 선로 점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도로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복구하겠습니다.
여전히 강풍과 호우의 위험이 있는 만큼 경남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 오늘 오전까지는 안전한 곳에 계속 머물러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출입기자단 단톡방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확진자, 접촉자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